말도 안 돼. 이거 진짜 그냥 카페에서 파는 디저트 아니에요? 대박.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롯데제과 유튜브 MC이자 오늘 랜선 디저트 파티 진행을 맡은 한주혜입니다. 오늘 행사는요, 특별히 제과 업계 최초 방구석 랜선 디저트 파티라는 테마로 이렇게 랜선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랜선 파티는요,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지원자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중 선발된 행운의 100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동네 카페에 나가서 여유를 즐기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엄 디저트 디저트와를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홈카페 클래스. 감각적인 플레이팅과 뛰어난 베이킹 실력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홈카페 크리에이터 서연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킷이라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홈카페 관련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하실 클래스는요, 롯데제과의 신제품인 디저트화를 더 맛있게 먹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음료 두 가지를 마시고, 디저트화로 카페에 온 듯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예쁜 플레이팅하는 방법이랑, 네, 그리고 플레이팅된 디저트화를 인스타 감성으로 더 예쁘게 촬영하는 법까지 이 모든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디저트와 초코맛이랑 치즈맛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디저트화를 담을 디저트 플레이트가 있었죠. 투명 글라스 컵, 티포크, 전동 미니 거품기가 들어있고요, 키친 클로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음료를 만드셔야 되니까 아메리카노 스틱, 제주 말차 스틱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준비하셨나요? 준비하셨다면 머리로 하트! 서연님과 함께 이제 디저트와 홈카페 클래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유를 같이 얼림으로써 이제 녹으면서 점점 밸런스 있게 녹을 수 있게. 저기 남성분 아직 못 빼고 계셔요. 얼음 피부가 안 빠져가지고 거의 이렇게 애쓰고 계세요. 우유를 부을게요. 우와, 대박. 티스푼으로 섞어주면 끝입니다. 네스카페 아메리카노 커피 스틱 두 개를 넣어줄게요. 35g 정도까지 물을 따라줄게요. 35g. 네, 제주 말차 스틱을 여기 넣어줄게요. 뜨거운 물 35g 정도를 넣어줄게요. 전동 거품기로 섞어주세요. 여러분, 네, 섞어!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다. 네. 여기에다가 우유를 이제 90% 정도까지 차오르게 넣어줄게요. 남은 우유는 이제 거품을 내어줄 거예요. 이게 거품기를 표면에 넣어야지 공기 주입이 빨라져요. 저 어떤 분 지금 연구원님 아니에요? 거의 막 거의 무표정으로. 저희가 거품이 잘 안 생겼는데. 저분은 거품이 엄청 많이 생겼네. 저분도 이러고 바꾸세요. 저희 대체로 요거 크림을 살짝 올려가지고 크림이 위에 뜨거든요. 이렇게 이제 요 커피를 요 중간에다가 대고 커브를 위에다가 살짝 얹어줄게요. 이런 거 해줘야 돼. 네. 이제 앞서 만들어본 음료를 디저트와 함께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키트 구성품을 활용한 디저트와 플레이팅 연출하고 그리고 사진 촬영까지 해보겠습니다. 오! 자, 저희 준비한 요거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연분홍 플레이트 세팅 해주세요. 초코를 이렇게 올릴게요. 오, 예쁘다. 딸기를 하나 얹어드리고 또 그냥 넣으면 또 심심하니까. 저 이참에 허브 하나 들여놔야겠어요, 집에. 네. 이런 거 플레이팅 하고 싶어가지고. 아몰드 파크님께서 다 예쁘네, 마음이 고와서 그런가?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인이죠? 좀 모르는 분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유 얼음이랑 커피 얼음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녹으면서 더 조화로운 맛의 맥주가 있어요. 이렇게 또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또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이미 완성이 된 분들도 계시고 드시고 계세요. 이제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수평 수직에 맞게 찍어주시는 게 더 예쁘게 나와요. 수평 수직으로. 위에서도 한번 찍어볼게요. 위에서도 한번 찍어주시고. 자, 봅시다. 뭐야? 예쁘다. 디저트와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딱 그 인스타 감성 있는 디저트라서. 와, 저분 너무 잘 만드셨다. 세팅을 너무 예쁘게 진짜 너무 예쁘네요. 또 생크림도 옆에 따로 이렇게 해주셨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이거 대박이다. 오늘 이렇게 그 디저트와의 톤 클래스를 함께 진행하신 소감이 궁금한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제가 원래 집에서 혼자 이렇게 플레이팅하고 촬영하고 하다가 이렇게 랜선으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해 주신 서윤님께 박수와 핫도그를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내 손에 닿는 곳에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 서랍 속 디저트, 2030 여성층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팁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중 저희가 5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네, 베스트 레시피 1등 한 분께는요, 에르메스 테이블웨어, 그리고 2등 한 분께는 일리 커피 머신과 캡슐 세트, 그리고 공동 3등 세 분께는 고급 플레이트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모전은 디저트와 4행시 이벤트입니다. 네. 디저트화로 4행시를 올려주셨는데 그중 베스트 4행시를 뽑아보는 시간입니다. D. 디저트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디저트 디저트화. 더. 저거야말로 진정한 디저트 아니겠어? 뜨. 뜨겁게 먹고 차갑게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 와. 와, 당장 살아가지 않고 뭐해? 늦으면 품절이라고. 야, 이거를 이렇게, 아니 글짓기를 옛날에 잘하셨네 이분은. 네.